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현정환 교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제는 금융위기 역사로부터 배우는 교훈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맨 처음에는 금융위기와 관련하는 어떤 개념, 그리고 주요 어떤 빌딩 블록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여섯 가지 정도의 금융위기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금융위기가 왜 발생을 했는지, 이런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런 금융위기로부터의 교훈을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위기에 관한 정의는 상당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하나, 금융위기를 금융시장에서 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기업들이 도산하여 기업 또는 은행들이 도산하여 금융시장 기능이 마비되는 현상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으면은 일단 자산 가격이 급락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자산 가격이 급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산 가격이 급락하기 위해서는 자산 가격이 먼저 상승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자산 가격 상승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또는 은행이 도산을 하는데 이때 기업 하나, 은행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과 은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도산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럼 자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 하면 대표적인 자산에는 부동산, 주식, 그리고 외환. 외환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원자재, 그 중에서도 금 같은 그런 자산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급락하는 그 현상을 자산 가격 거품이라고 하는데요. 거품과 이제 붕괴라고 하는데 이 자산 가격 거품은 자산의 가격이 자산의 내재 가치 또는 어떤 본질적인 가치보다 크게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표는 굉장히 유명한 찰스 킨들버그가 쓴 금융위기에 관한 책에서 따온 표인데요. 이 책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출간됐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에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다루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 찰스 킨들버그가 이제 한 10개 정도의 대표적인 금융 거품, 자산 가격 거품, 금융위기를 초래시킨 그런 자산가격 거품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세 가지가 바로 근대 3대 버블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그런 금융 거품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관한 것을 잠깐 살펴보면은 1634년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특이하게도 튜울립,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꽃 중에서 튤립에 대한 어떤 사재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얼마나 이게 광풍이 불었냐면은 굉장히 이 튤립을 이용한 선물 거래까지 생겨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봄에 튤립 알뿌리를 심은 다음에 그 튤립이 이제 가을 정도에 되면은 꽃을 피우는데 하여튼 꽃을 피우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는데 사람들이 그 꽃이 피기도 전에 먼저 알뿌리부터 사놓는 거죠. 그리고 그 알뿌리에 대해서 미리 선점하는 선물 거래까지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4년부터 이제 튤립 가격이 쭉쭉 오르다가 가장 피크 타임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억 6천만 원 정도까지 튤립 알뿌리가 가격이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현상에서 보면은 자산, 튤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상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그 튤립 그 가격에 관한 거품과 그 거품 붕괴에 관한 것인데 1636년에 굉장히 급속하게 가격이 올랐죠. 그리고 그게 꺼집니다. 그 거품이 또 급속하게 꺼집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 가지가 튤립 가격이 왜 저렇게 높게 상승을 했냐는 거죠. 예,
왜 그랬을까요? 모든 네덜란드 사람은 튤립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튤립을 사면 튤립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 튤립을 내가 먼저 사면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먼저 사면은 가격이 더 올랐을 경우에 내가 되팔 수 있다는 그런 기대, 한마디로 굉장히 단기적으로 매매 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가 시장에 팽배하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산 가격 거품은 기대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갔으면 좋겠고요. 계속 이제 기대에 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튤립 뭐 보잘것없어 보이는 또는 며칠 한 일주일 정도 피다 말 그 튤립에 대해서 이런 투기적인 현상이 발생한 것이 여러분 비합리적으로 보이십니까? 비합리적인 행태의 결과일 수도 있고 합리적인 행태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을 여러분들이 꼭 비합리적이다. 사람들이 비이성적이라서 발생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의 이제 대표적인 예, 우리와 굉장히 친숙한 두 가지 예 하면은 바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우리나라가 겪었던 97년도 외환위기, 두 가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금융위기를 통해서, 잠깐, 지금 이제 인트로에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알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금융위기의 공통점이 여러분 뭘까요? 두 가지 위기의 공통점. 두 가지 위기의 공통점은, 밑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금융 자유화를 표방하면서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고 금융 규제를 많이 완화를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신용붐이 형성이 되었던 거고, 그리고 2007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어떤 금융 규제를 완화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또는 이제 집에 대해서 어떤 자산 가격 거품이 형성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위기의 단초가 됐던 것은 어떤 금융 완화 또는 굉장히 신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국가 간 전염 효과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발생을 해서 그것이 2008년도에 전 세계로 확산된 게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97년도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도 태국에서 그 위기가 전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5개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최근 금융위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의 종류, 보면은, 이것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금융위기의 단초가 되는 그 원인이, 국내 금융시장에 있는지, 또는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은행위기와 외환위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2007년도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그게 은행 위기가 되는 것이죠. 국내에서 미국 국내에서 그 원인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은행 위기도 발생을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국에서 그 금융 위기가 전이됐다고 말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주로 97년도 위기를 외환 위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융 위기는 이렇게 은행 위기와 외환 위기로 나눌 수가 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 위기가 외환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고요. 외환 위기가 은행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두 가지 위기가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쌍둥이 위기라고 한다는 것도 설명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환위기 얘기가 나와서 외환위기의 정의를 한번 그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외환위기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국제수지 또는 경상수지의 적자 누적과 충분치 못한 외환보유고로 인해서 한 국가가 외채 지급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경상수지 적자 누적.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어떤 스탁 변수가 아니라 플로우 변수죠. 그래서 매년 어떤 기간마다 측정을 하는 건데 그게 계속해서 적자 상태를 유지를 하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누적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냐 하면은 한마디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수출을 하면은 외환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수입을 하려고 하면 외환을 지급하는 거고요. 그런데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돈보다 무역에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환이 계속해서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와 이제 연동이 돼서 외환 보유액을 충분히 보유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한 국가가 대외 채무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그 상태를 이제 외환 위기라고도 외환 위기로 정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외환 위기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고정 환율 제도를 택한 국가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고정 환율 제도에서 고정 환율 제도면 환율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외환이 경상수지 적자에 의해서 빠져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외환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의 외환시장에서 외환이 줄어드는, 외환 유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환시장 수급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화 가치가 상승하겠죠.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런데 고정환율 제도는 환율에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이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자신이 갖고 있는 외환을 시장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시장에 그래서 외환을 공급함으로써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중앙은행도 외환을 무한정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은행의 매도 개입에 외환 매도 개입에 의한 이런 고정 환율 제도 유지는 장기간 지속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은행이 고정 환율 제도를 포기할 때 이제 외환 위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환 위기의 정의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금융 위기의 전형적인 패턴. 우리 아까 금융 위기 정의를 했었을 정의한 것을 이제 떠올리면은 자산 가격 버블이 형성되고 그것이 꺼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기업과 은행이 도산을 하고 금융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이제 전형적인 패턴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면은 자산 가격 버블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산 가격이 폭락하려면 가격이 먼저 상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여건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융 자유화.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국내 금융 시장 개방. 그리고 어떤 경제 발전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이 형성이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어떤 자산의 수익률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 지향적으로 어떤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그런 여건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저렇게 금융 자유와 금융 시장 개방을 하면은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뭐 금융 시장을 개방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해외로부터 유동성이 유입이 되겠죠. 그리고 금융 규제를 완화를 했다. 뭐 예를 들어 뭐 은행의 뭐 유동성 비율 또는 자기 자본 비율에 관한 규제를 완화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은행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출 행위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융시장 내 유동성이 팽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금융시장 내 유동성 팽창 여기까지에 이르렀으면은 모두 다 금융위기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부해진 유동성이 바로 어떤 주식시장이나 또는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돼서 물론 이제 기업 투자, 실물 투자 쪽으로도 이어지겠지만은 어떤 그런 자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아까 우리 튤립 그 파동 사례에서 봤듯이 여러분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이제 전혀 관심이 없다 하지만 주가가 계속 올라요. 그러면은 나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것이죠. 네, 어찌 됐건 자산 가격 거품이 형성이 되면은 그 거품이 계속 지속해서 이제 상승하게 되는 더 확대가 되게 되는 그런 국면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 국면에서 반드시 개입이 되는 것이 바로 투기적 행태입니다. 저 투기적 행태, 바로 투기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하면은 내가 그 어떤 집을 사서 거기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단지 투자의 목적으로 사는 거죠.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그런 투기적 행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산 가격 거품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하나의 자산의 가격이 내재 가치 또는 그 자산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가치와 괴리돼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거품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지만 반드시 거품은 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거품이 이제 터지는 원인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발생을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외환위기가 되는 것이겠죠. 어찌됐든 내부적인 또는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을 해서 거품은 반드시 붕괴가 되고 저 거품 붕괴 현상에 따라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거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자산 가격이 투기적 거품은 저렇게 해서 거품이 상승하는 것을 이제 투기적 거품이라고 하는데 저 투기적 거품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자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자산 가격이 떨어질 확률도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산 가격이 상승할 그리고 떨어질 확률이 모두 다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산 가격이 상승할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은 내가 저 자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편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자산 가격 편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런 기대에 편승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자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자산에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실제로 자산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투기적 거품이 형성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자기 실현적 기대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대를 또 이제 우리 외환위기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에서의 자산은 외환이죠.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자산
자산인 외환 가격이 형성할 그런 상황은 바로 국내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이 불안전해서 자국 통화가 약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자국 통화가 약세가 되는 상황은 바로 외국 통화가 강세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외환에 이제 어떤 투기적 매매 행태를 보이게 되면은 투기적 거품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아까와 동일하게 그러면 왜 이런 투기적 행태가 나타나느냐? 바로 단기적인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실현적 기대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투기적 거품 지속 이유를 여기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 놨고요. 근데 이 아까 이제 투기적 거품이 지속되는 그런 이유를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 편승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찰스 킨들버그라고 하는 이제 금융 위기의 대가가 간략하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So there is nothing so disturbing to one's well-being and judgment as to see a friend get rich. 그래서 자기 친구가 부유해지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어떤 사람의 어떤 well-being 그리고 판단력을 가장 많이 해친다는 거죠. 판단력을 가장 많이 혼란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뭐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친구가 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 얼마를 벌었다. 그러면 이제 자기도 투자를 하는 그런 행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기적 거품을 정말 한 문장으로 투기적 거품이 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 한 문장으로 잘 정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 이제 같고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합리적인 투자자들도 투기적 거품에 편승해서 투기적 매매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들이 투기적 행태를 보이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 그리고 기대 수익 때문이죠. 어떤 자산 가격이 하락할 확률도 존재하지만 그것이 높아질 확률도 같이 존재를 하며 그 높아질 정말로 그렇게 높아지면 자산 가격이 확 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기대 수익, 수익이 아니라 기대 수익이 굉장히 높아지면은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대 수익 또는 기대 효용을 굉장히 어떤 합리적인 주체가 가장 중요시하는 그 판단 기준을 놓고 있죠. 예, 그래서 기대 수익이 만약 정말로 높아진다 그러면은 합리적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투기적 거품이 형성되는 시기에 투기적 행태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저 투기적 거품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를 계속 기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기대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안정적 기대, 그리고 불안정적 기대, 그리고 동질적, 이질적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친숙한 기대의 종류는 바로 합리적 기대이죠. 그래서 합리적 기대는 완전 합리성을 가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주어진 정보를 모두 활용을 해서 그 정보를 모두 활용을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그거를 실시간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이 합리적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기대는 합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들도 때로는 비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합리적 기대를 이제 수정한 기대가 바로 이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한된 합리성이 이 금융위기
투기자 거품을 보다 더 잘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제한된 합리성은 인지적 편향 또는 인지 능력의 한계. 어떻게 그 수많은 정보들을 다 자기가 의사결정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도 갖고 있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거를 의사결정에 넣는 것도 힘들고 자기가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것도 다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보다는 어떤 제한된 합리성에 의한 기대 행태를 기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하자면은 저 투기적 거품 금융위기와 관련하는 투기적 거품은 합리적 기대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합리적 기대가 아닌 비이성적이거나 이렇게 제한된 합리성에 따라서도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금융위기 관련 용어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요. 근데 이제 제가 잠깐 알아보니까 저번 주에 무슨 이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저번 주 이 하는 금융강좌 강의 주제가 금융시장과 관련하는 그런 주제라서 대공황을 살짝 다뤘나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대공황은 간략하게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공황 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근대 이후에 가장 큰 금융위기 또는 경제위기죠. 그래서 대공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사례를 보실 때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전형적 패턴에 입각해서 이거를 한번 적용해 보면서 들어주시면 졸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1920년대 하면은 바로 롤링 20s라고 불립니다. 미국의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활기찬, 뭐 으르렁대는 그런 1920년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미국 경제가 급팽창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1920년대에 전국적으로 전력이 보급됐으며 전화기도 보급되고 이제 자동차가 보편화되는 그런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초와 같은 그런 고도성장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팽창하면 신용도 팽창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생산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사람들의 소비 성향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28년도에 이제 이르러서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이제 시장에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 붐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28년부터 29년 10월까지 주가가 무려 두 배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근데 이때 이제 미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이,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걸 보고, 이 시장에 유동성이 너무 과잉해서, 이런 주가 상승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금리를, 상당히 높게 인상을 시킵니다. 이런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기대가 이제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낙관론에서 이제 비관론으로 비관론이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9년 10월에 이제 이 주식 시장이 붕괴하게 시작된 것이고 그 이듬해 29년 12월까지는 주가가 무려 40%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자산 가격 거품 붕괴 이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이제 29년도 10월에 주가가 붕괴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었던 찰나에 바로 1930년에 이제 또 다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로 우연치 않게 미국의 이제 미드웨스트 지방이라고 하면은 미시간, 오하이오, 뭐 일리노이 이쪽 동부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지방이거든요.
그 지방은 굉장히 농업 지역이었었는데 이 지역에서 대가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농부들은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하냐면은 이제 봄에 이제 씨를 뿌리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지을 자금을 봄에 대출을 받아서 그리고 그 자금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가을에 수확을 해서 그 수확한 작물을 이제 팔아서 그 대출 자금을 갚는 이렇게 1년 주기로 농사 주기와 이 신용의 사이클이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름에 이렇게 대가뭄이 발생을 한 거라서 수확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확량을 팔아서 대출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미드웨스트 지역의 은행들이 이제 굉장히 부실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은행들이 이제 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 은행 미드웨스트 지역에 국한되었던 이 은행의 지급불능 이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다시 이제 주식시장으로 이 위기가 전파가 되고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또 이런 신용 경색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실물 경제까지 위축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대공황의 어떤 대공황이 발생한 일련의 이제 메커니즘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위기가 33년에 가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됩니다. 근데 33년에 가면은 기존에 있었던 은행의 3분의 1이 다 도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 33년까지 29년부터 33년까지 중앙은행,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던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금융 위기와 관련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최종 대부자 기능이죠. 그래서 위기의 확산을 초기에 막기 위해서 어떤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 최종 대부자 기능을 미 연준은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지금 33년 하면은 미 연준이 아직 학습이 덜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907년도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금융 위기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중앙은행이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위기가 확산이 된 거고 뉴욕에 있는 청산소가 일종의 이제 중앙은행 기능을 담당을 했었는데 어떤 신용 창출 기능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뉴욕의 청산소는 어떤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907년도 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습을 이제 JP 모간 상업은행이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미 연준이 1913년인가요? 그때 이제 설립하게 된 것이고 그 1913년으로부터 지난 20년 지난 1933년 이때 설립 기간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중앙은행이었기 때문에 최종 대부자 기능을 반드시 수행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 연준은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공황이 정말 큰 그런 위기로 확산이 됐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연방준비제도 이사장을 지낸 벤 버냉키가 자신의 어떤 책에서 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다 이제 담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33년에 이제 위기가 어떻게 이제 수습이 됐냐면 이제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은행을 그냥 폐쇄시켜버렸어요. 임시적으로. 굉장히 정말 화끈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두려움을 제거를 하려면 두려움 뭐와 연관이 됐지? 은행. 아, 은행을 폐쇄시키면 되겠어. 폐쇄시킨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은행 도산 여파의 심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정말 심했어요. 그래서 기업 대출 잔액이 33년에는 2029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대출금의 규모가, 그리고 기업의 투자 지출은 90%가 감소. 이거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은행 부실 대출 손실액이 GDP를 상회하는 그런 수준. 그러니까 이 대공황을 대공황, 그레이트라고 부르는 대자를 붙이는 그 이유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대공황은 일본 유럽으로 이제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 위기 전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독일의 파시즘이 등장을 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교훈, 바로 금융위기가 촉발되는 그 시점에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산가격 상승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대응을 했나요? 그러니까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버렸죠. 그래서 자산 가격을 폭락시킨 그것도 적절하게 대응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르헨티나 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르헨티나 금융 위기 같은 경우에 2001년도부터 2002년도 이렇게 달아놓은 것이 아르헨티나는 금융 위기를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금융 위기다 하면 그게 몇 년도예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2002년도의 금융위기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하면은 맨 밑에 보면 쌍둥이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은행위기가 동시에 발생한 그런 금융위기다. 그럼 이 금융위기 근본적인 원인 보면은 바로 재정적자 누적이 되는데,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독특한 세입 세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세 징수, 조세를 걷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건 중앙 정부가 해요. 그럼 조세를 지출하는 재정 지출은 지방 정부가 이제 담당을 하는 그런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입 그걸 지방 정부, 중앙 정부 다 담당을 하고 세출도 둘 다 담당을 하는데. 이 아르헨티나는 그렇지가 않고 약간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는 자기가 예산을 굉장히 방대하게 편성할 유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타내면 되는 거니까요. 중앙 정부로부터 자기는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그런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부족한 조세 수입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 조세 부과, 그리고 국채 발행. 그러니까 조세가 많이 거치지가 않는 게 아니라 재정 지출 규모보다 적으니까 그것을 이제 균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제 국채를 남발하다 보니까 이제 국채 시장에 국채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국채 시장이 초과 공급 상태가 되고 국채를 이제 매입할 어떤 주체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예,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채 초과 발행분을 은행들한테 강매를 합니다. 은행한테 너네가 이걸 할당을 주는 거죠. 너는 이번에 이만큼 사. 이렇게 할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의 자산에서 이제 정부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행위가 그럼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이제 중앙정부 국채 발행 규모가 어느 일정선을 넘어서자 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 바로 국채 상환 능력에 대한 이제 회의감이 이제 국내 그리고 해외 투자자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부 채무 상환 능력 불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채를 매도를 하겠죠. 네, 그러면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국채 발행량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럼 어떤 일부 사람들이 국채를 매도를 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지켜볼까요? 그렇지 않죠. 정부가 상환을 할 수 없을 거야. 저 국채 발행한 거 다 상환할 수 없을 거야라는 기대가 팽배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제가 팔았는데 내가 지금 이 국채를 안 팔으면은 지금 현재 가격도 못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국채 투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지금 국채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나요? 바로 은행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은행에 강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예, 자산 손실을 보게 돼서 은행의 자본이 잠식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굉장히 위태로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은행의 예금자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한 돈,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그 은행이 위태롭대요. 그러면 그 여러분이 예금한 돈을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은행 위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행들, 물론 도산한 은행도 있겠지만 도산하지 않은 은행들, 그 은행들은 살아남아야죠.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는 기업 그리고 가게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 그리고 가게들은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소비 그리고 투자가 이제 위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결국에 2001년도 10월에 이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이 채무 협상을 했답니다. 근데 이 협상이 결렬이 됐어요. 이 결렬 당일, 결렬이 발생한 그 달에, 10억 달러 규모의 예금이 인출이 됐대요. 그러면 이제 예금 인출 사태가 더 확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12월 초에 이제 은행을 일시적으로 폐쇄. 이거 어디서 이제 배운 거죠? 그렇죠. 대공황 때 보고 배운 거, 이제 써먹은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일주일에 현금 250달러만을 이제 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그래요. 그래, 하여튼 뭐 그런 건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근데 이제 외환위기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이 당시 아르헨티나가 채택하고 있었던 어떤 그 환율 제도는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근데 외국 투자자들이 이제 자금을 회수를 해가죠. 그러면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이 부족해지고 환율이 상승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르헨티나 굉장히 채무가 많은 이 아르헨티나가 외환 보유액을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아르헨티나 페소화에 대한 어떤 투기적 공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한 그 투기적 거품이 외환시장에서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아르헨티나가 고정 환율 제도를 포기해서 외환 위기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을 다시 한번 재설명한 것입니다. 자, 고정 환율 제도 포기 2002년도 1월에 가서 포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정환율제도 포기로 이 페소 달러, 페소화와 미달러와의 환율이 3배 이상 이제 급증을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뒤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은 아실 거고, 자, 근데 외환위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통화 불일치와 관련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화 불일치는 신흥시장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바로 이렇게 환율이 상승을 하면은 1달러의 외채를 갚기 위해서 환율 상승 이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달러 1페소의 환율일 경우에는 1페소로 1달러를 갚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환율이 3배 상승했잖아요. 이때 1달러의 외채를 갚기 위해서는 3페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외채를 진 기업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채무 상환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며 여기에 따라서 어떤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통화불일치 문제는 외환위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02년도 이 위기 결과로 굉장히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하는 것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2002년 위기이고 사실 아르헨티나 지금도 외환 금융위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작년에 IMF 구제금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이제 구조금융의 대가로 IMF와 약속을 했는데 재정구조개혁을 단행을 하며 기준금리를 무려 60% 수준으로 우리가 유지를 하겠다. 여러분 금리가 60%예요. 저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를 이제 잠깐 보시면은 왼쪽 보면 노란색 바가 있죠.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가면서 저게 이제 재정 수지인데 재정 수지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는 거 알 수 있죠. 적자, 적자, 적자. 그러니까 이게 다 누적. 예, 그래서 이제 외환 위기를 맞은 것이고 2001년도 외환 위기와 동일한 원인으로 재정 수지 누적으로.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의 어떤 환율 추이를 페소와의 통화 가치를 보여주는 건데 빨간색 보면은 엄청나게 급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자,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작년에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서 위기에서 회복이 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경제 악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 개혁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 개혁 기간에는 경제가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고조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8월 11일에 예비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현직 대통령이 아닌 구조 개혁을 단행하는 그 대통령이 아닌 이제 야당 후보 약간 이제 하여튼 포퓰리즘 성향을 가진 그런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될 게 이제 예비 선거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 불안이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정 수지 적자 다시 발생하겠네라고 하면 이 외환위기가 다시 또 발생을 한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저렇게 왼쪽 그래프 보시면 빨간색이 환율인데 선거 당일 이제 환율이 급등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주가는 확 빠지고 그리고 여러분 국채 금리 그리고 CDS 프리미엄 CDS 프리미엄은 국가 부도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로 활용이 되는데 국채금리 그리고 CDS 프리미엄이 급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제 페소와 데미달러 환율을 그냥 도표로 나타낸 건데 2015년부터 이제 올해 9월까지 해서 굉장히 2018년 작년부터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게 바로 이제 외환위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올해 이제 여름에, 초여름에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봐서 여기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와 같이 남미에서 외환위기를 잘 겪는 그 국가 또 누구죠? 형제국가 브라질이죠. 이 두 국가는 외환위기 하면 이제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수준인데 야 그러면 외환위기가 결국에 자국의 통화 가치가 굉장히 낮아서 또는 변동성이 높아서 발생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손을 잡고 통화 통합을 하는 그런 작업에
작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기사로 읽어서 여기 잠깐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금융 위기의 교훈 잠깐 요약을 하면은 바로 무분별한 포퓰리즘. 저건 바로 재정 적자 누적이죠. 네, 그리고 은행한테 국채를 강매를 했죠.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바로 국채 시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정부가 국채 시장에 개입을 한 것이죠. 이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저렇게 정부가 금융 시장에 개입하는 저 행태 그리고 중앙은행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외환위기를 겪었고 그리고 정부는 재정적자 누적으로 허덕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중앙은행과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외채를 유치를 했으면 어떤 거기에 상응하는 외환 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르헨티나는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흥시장국에 해당하는 경우 외환 보유액 축적이 굉장히 외환위기 발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는 아이슬란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많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하진 않고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예전까지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아이슬란드 가는 어떤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게 많아지면서 굉장히 여행 가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죠. 근데 아이슬란드는 바로 저렇게 굉장히 그린란드 옆에 위치한 그런 국가입니다. 저 국가에서 그러면 어떤 산업이 발전해 있냐? 수산업 그리고 지하 자원 채광과 같은 그런 산업이 주력 산업이에요. 그래서 경제 구조가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래서 90년대 말 아이슬란드가 야, 우리 좀 산업 구조를 다각화 해보자. 그럼 뭐가 좋을까? 그럼 저기다가 자동차를 생산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서비스 산업 중에서 가장 선도적인 서비스 산업인 금융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을 이제 육성해보자. 90년대 말에 그런 금융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을 개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신용 거품이 발생하는 어떤 계기가 된다고 말씀했죠.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고 금융제도를 선진화했어요.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을 하고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이제 채택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을 합니다. 예, 근데 이 경제 성장은 바로 외국에서 유입되는 외화 자본을 토대로 가능했다는 것, 그것이 이제 문제였죠. 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정부가 갖고 있던 은행을 민영화해요. 그리고 이 민영화된 은행이 해외 지점을 설치를 하고 그 지점으로부터 이제 외화 예금을 받고 그거를 아이슬란드에 이제 들여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외화가 유입이 됐던 것입니다. 이 외화 유입으로 여러분 이 아이슬란드 경제 구조 굉장히 단순하다고 그랬죠. 예, 외화가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수산업에 막 투자를 하나요? 그물을 하나 쓰던 어부가 그물을 세 개씩 그런 거 없죠. 예. 그래서 이것이 고스란히 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바로 주택가격 상승, 주택거품, 주택가격거품 그리고 주가거품이 형성이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럼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경기가 이제 과열되며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은 사실 여기서는 크게 다루지 않겠지만 실질 환율 절상을 실질 환율 하락을 야기를 합니다. 이 실질 환율이 하락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경상 수지가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수출이 이렇게 악화가 되면은 외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수입을 좀 줄여야 되는데
이 국가는 모든 것을 거의 모든 뭐 공산품 이런 걸 다 수입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수입을 줄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이 많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기는 계속 과열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2005년도까지 그래서 2005년도에도 경제는 5.5%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장기간의 경제 성장, 소비 증가는 무엇에 기반을 했나 하면은 바로 대출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해외로부터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 자금 은행들이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해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중에는 유동성이 너무 풍부했던 것입니다. 이 유동성을 가지고 이제 소비와 어떤 투자, 뭐 이런 자산에 대한 투자를 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바로 저렇게 대출 자금, 바로 외국에서 들여온 외채였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2000년에는 GDP 수준에 불과했대요. 외채 규모가. 근데 그게 2005년에는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럼 얼핏 보면은 이 GDP가 경제 규모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3배 성장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면은 GDP보다 외채 규모가 더 크다는 결과를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자산 가격 거품은 계속 지속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월에 이제 국제적인 신용 평가사인 피치가 아이슬란드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하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급속하게 외화가 유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2006년도 3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이제 보면은 환율이 19% 상승을 하고 같은 기간 주가는 17%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은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했냐?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화가 유출이 되면은 금리를 올려요. 왜냐하면 빠져나가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야, 금리를 더 줄 테니까 자금을 빼지 마.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금리는 자신의 수익률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화는 계속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화 유출, 환율 상승, 코로나화 가치 하락, 그리고 기준금리 상승,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사이클처럼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2006년도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2007년도에 가면은 이제 2차 금융위기, 금융위기가 두 번 연달아서 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이렇게 뭐가 연달아서 오면은 굉장히 익사이팅하지 않으신가요? 그 놀이동산 가면은 이렇게 뭐야 쭉 올라간 다음에 한번 쭉 떨어지는 거 있죠. 이게 한번 쭉 떨어졌다가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다시 또 떨어져. 뭐 이런 놀이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익사이팅한데 거의 악몽이죠, 이 정도면은. 자, 2007년도에 바로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게 이제 전이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2008년도 중간에 보시면 2008년도 3월 코로나와 가치는 2007년도 12월 대비 30% 가치 하락을 했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코로나 가치가 70% 이상 폭락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환율과 이제 기준금리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바로 여기가 2006년도에 해당을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위기였다니까요. 제가 있기 때문에 얘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1차, 2차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아이슬란드 사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 우리 세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 이 금융위기는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 신흥시장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커진 은행산업 그리고 과다하게
외화 자본이 유입이 된 것이죠. 또 중요한 게 정부 당국, 금융 당국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이제 보시면은 과도하게 커진 은행 산업 얼마나 커졌냐면은 이 은행 산업이 2006년도 말 GDP 10배로 성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저 얘기는 뭐냐면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저렇게 GDP의 10배로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이 뭐냐 그러면 바로 외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 얘기는 외채가 그만큼 증가했다고 하는 얘기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외화자본 과다하게 유입됐다. 아까 말씀드린 대출 자산 중 80%가 외화대출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도덕적 해이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위기를 증폭시킨 그런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중앙은행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최종 대부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그랬죠. 근데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아이슬란드 상업은행 3대 상업은행이 파산했을 때 그 손실 규모가 중앙은행이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도덕적 해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 이유로 외환 보유액을 축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상승하면 그거는 시장의 결정이기 때문에 뭐 존중을 해야 돼. 외화 유입됐던 외화가 빠져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뭐 경제 원론에 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중앙은행이. 그래서 2008년도 9월 기준 외화 보유액이 37억 달러 수준에 이제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잠깐 이제 보시겠지만은 중앙은행이 이 외화 안전망을 꾸리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어떤 중요한 것이 외국 중앙은행과 통화 수합을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통화 수합까지 어떤 체결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2008년도 5월 바로 위기가 본격화된 그 시기에 이 아이슬란드는 북유럽 국가 3개 중앙은행과 23억 달러에 해당하는 통화 수합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다였어요. 미 연준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여기서는 아이슬란드와 통화 수합을 체결하는 걸 거절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에서도 도와주지를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통화 수합 체결하면은 자신이 돈을 띌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인 것이죠.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금융 위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무엇이냐 뭐 이런 거보다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왜 발생을 했냐면은 바로 어떤 신종 이제 모기지라고 하는 모기지를 이용한 신종 금융 상품이 많이 등장을 하였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그리고 저소득층도 이 모기지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여건, 금융 완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바로 주택 가격 상승 붐이 생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바로 이 시대는 이 시기, 바로 2000년대 미국은 초중반은 저금리 시기였기 때문에 자신이 대출을 받아도 대출금리가 굉장히 쌌던 것이죠. 그리고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주택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면 본인은 이득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택가격 상승 붐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예. 물론 이제 이 과정에 이제 개입이 됐던 어떤 논리는 바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금융당국의 어떤 감독 소홀도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 이게 주택가격 상승 붐 이게 지속이 될 수 없다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에 이제 이 주택가격이 이제 상승해서 하락으로 반전이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줬던
은행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어떤 주택을 담보를 받아서 내가 대출을 해주면 만 저 사람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게 하면은 내가 다시 주택을 되팔아서 대출액을 보전할 수가 있거든요. 은행이. 근데 지금 주택 가격이 낮아져요. 폭락하는 시기예요. 그럼 나는 저 사람한테 대출해준 돈을 저 사람이 나한테 담보로 준 주택을 팔아서 보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은행이 손실을 입게 되고 은행은 이제 대출을 줄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와 이제 중요한 질문. 자,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금융위기를 겪은 2007년도에 미국의 외환위기는 발생을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화는 최고의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미국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외환위기의 성격을 알 수가 있죠. 외환위기는 신흥시장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외환위기가 그러니까 뭐 1900년대 이후에 외환위기가 선진국에서 발생한 경우는 딱 한 번 있습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게 전 세계로 파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알렌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장이 미국은 외환위기를 겪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전 세계로 전파가 됐죠. 예, 이 금융위기가 전파가 돼서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이 바로 아까 아이슬란드 봤지만 남유럽 국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남유럽 국가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지만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굉장히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부작용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재밌는 것이 위기가 미국에서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 위기 전 세계로 파급된 위기의 해결을 미국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바로 달러화를 발행하는 그런 기축통화 발행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파급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환율 상승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한국은행이 미국에서 미달러화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시중에 외화 대출로 공급해주는. 외화 유동성 공급 행위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내용은 좀 잘 슬라이드를 참고하시고 바로 저게 바로 중앙은행 간의 통화 수합 아까 언급한 그것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당시 상황인데요. 예, 우리나라 이제 미달러와 환율 급상승한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2008년도 9월. 네, 그 시기에 환율 상승 시기에 금리는 하락. 왜냐하면 저때 금리를 상당히 큰 폭으로 계속 인하시켰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유학을 가기 전에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시기에 정말로 바빴어요. 저런 모니터링하느라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GDP인데 GDP가 바로 저 금융위기 시기에 네거티브로까지 내려간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 바로 이렇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하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학자이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이 2008년도에 간략하게 이 위기의 전염 효과 전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다국적 은행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금융 위기의 어떤 전달 경로가 다국적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보시면 A국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하면 A국 다국적 은행은 다국적 은행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B국에서 투자를 했겠죠. 그 투자 자금을 회수를 한다는 거죠. 그 투자라고 하는 건 주식을 사실 수도 있고
대출을 해줬을 수도 있고 채권을 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금을 회수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자국에서 외환위기 발생해서 지금 자기 본점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뱅크런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을 회수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아무런 위기와 무관했던 미국에서도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A국 다국적 은행 자금을 회수를 해갔죠. 이런 은행들이 많으면은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금융자산 가격이 낮아지고 폭락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금융자산을 담보로 미국에서 미국 은행들은 금융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는데 이 담보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은행들도 위기에 직면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은행들이 미국의 다국적 은행들이 자신들도 외국에서 외국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국에서도 다시 자금을 회수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다국적 은행들이. 그러면 A국의 자산시장의 가격 하락하겠죠. 이렇게 이제 핑퐁으로 해가지고 파급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국의 금융위기 발생하면 B국으로 전이. B국에서 위험도가 높아지면 이게 다시 A국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금융위기가 증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 그리고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금융위기가 글로벌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금융감독도 글로벌하게 해야 한다라고 해서 G20 국가들의 감독기관이 참여를 해서 금융안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안정위원회는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시티뱅크 뭐 그런 기관들. 그래서 그런 금융기관들에는 일반적으로 은행에 적용하는 바젤3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감독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이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국가 간의 금융 협력, 금융 감독 협력이 2008년도 금융 위기 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특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금융 위기. 이거는 다 아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냥 또 아는 얘기인데 이걸 또 빼놓을 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집어넣는데 뭐 시간이 남으면 여기까지 하고 아니면 안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집어넣긴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보시죠.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 97년도 외환 위기는 복합적인 거의 뭐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위기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 논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연구할 과제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근데 딱 한 가지 제외, 딱 한 가지 재정적자 누적 빼고 다른 모든 요인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 요인이 그리고 이 금융위기 왜 발생을 했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진적인 금융시장 개방, 90년대 초에 있었던 그 개방에 따라서 외채가 많이 유입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 도덕적 해이, 그리고 결국에 그러면 왜 그렇게 크레딧 붐이 붕괴하게 되었냐? 그거는 이제 물론 태국으로부터 전이도 있지만 그 전이가 발생하게끔 한 원인은 바로 경제 여건 악화가 됩니다. 96년도에 발생한.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단기 외채가 급증하게 된 그런 이유를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5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신흥시장국이기 때문에 어떤 통화불일치,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제 구조적으로 저 통화불일치 문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떤 재벌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풉니다. 재벌의 대출에 관한 규제를 많이 풀었어요. 그럼으로써 원래 은행의 역할은 바로 대출, 좀 차입자를 감시하는 그런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 역할까지도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 대출과 관련해서 차입자 그리고 대출자 모두 다 도덕적 해이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떤 엄격한 대출 심사를 하지 않았다. 근데 사실 여기서도 정부가 어떤 암묵적인 채무 보증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그냥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정부 말만 믿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도덕적 해이는 보다 더 심각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시중에 유동성 공급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크레딧 붐이 형성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신용을 많이 대출 많이 받은 기업들 투자를 하는데 과잉 투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30대 당시 30대 재벌의 부채 자본 비율은 518% 대단하죠. 네. 그래서 자, 그래 무분별한 대출에 의한 어떤 그 문제 발생 프로세스 여기 요약을 했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건실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90년대 들어서 미달러화가 강세를 보여요. 근데 당시 우리나라 환율 제도는 완전 고정도 아니고 아닌 그런 환율 제도를 갖고 있었는데 어찌 됐든 실질적으로 미국하고 미달러화 고정되어 있는 그런 환율 제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달러화가 강세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가 되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화의 강세, 그 얘기는 실질 환율 하락,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수출 경쟁력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96년도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당시에도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의 가격 하락으로 어떤 경상수지가 악화가 되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가 96년도에는 GDP 대비 4.4%까지 이제 확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러므로써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30대 재벌 기업 중에 하나씩 이제 도산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97년 1월에 한보그룹이 부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바로 같은 해 7월에 태국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하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태국하고 경제 구조가 유사한 또는 아시아에 있는 자국 통화가 국제화가 덜 된 그런 신흥 시장국 을 중심으로 자본을 회수하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써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정부가 금융기관에 부채 상환을 정부가 보증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러므로써 사실은 좀 사태가 진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10월에 대만에서 평가 절하를 단행을 합니다. 저 얘기는 대만에서 외환위기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홍콩의 주식시장도 폭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통화위원회라고 하는 완전 고정 환율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홍콩 금융시장에서 이제 투기적 공격이 발생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홍콩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10월에 이제 국제적인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 강등하면서 급격하게 외환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렇게 급격하게 외환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월에 이르러서는 이제 쌍둥이 위기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은행들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예, 이게 다 외환 위기 때 넘어갔던 그런 은행들입니다. 그래서 제일은행 맨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제일은행. 이게 제일이잖아요. 제일. 이거는 이제 스탠다드의 차터드가 인수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11월 21일에 이제 구제금융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12월에 이제 구제 금융 제공을 받아서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회복 이제 반전을 노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가장 이제 은행 수 비교해 보시면 97년도 12월에 은행이 33개 있었어요. 근데 2002년도 말에 19개. 엄청나죠? 그리고 종금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지금도 종금사 차트는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 지금 유안타 증권이 된, 동양종금 증권. 그게 종금사거든요. 예, 그래서 종금사가 사실 그 신용 9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그 종금사를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30개가 됐는데, 2002년도 말엔 3개로 줄어들었던 거고, 저축은행 수 231개에서 117개. 그러니까 저 굉장히 짧은 한 5년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구조 조정이 단행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그 구조 조정, 제도 개편, 금융제도 선진화와 관련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훈과 관련해서 정말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정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섯 가지 금융 위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다 뽑아낸 겁니다. 일단 신용의 과다한 또는 급속한 팽창, 이걸 막아야 돼요. 그렇죠? 일단 붐이 발생하지 않으면 버스트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거 적절한 금융 규제, 갑작스러운 금융 완화, 금융 규제 완화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통화 정책도 적절하게. 아까 봤죠? 그 대공황 때 대공황의 원인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건전한 재정 운용.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가 이제 바뀌고 있죠.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자연적으로 재정 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그런 구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적극적으로 늘리면 우리나라 재정도 별로 좋아질 수는 없을 겁니다. 적자가 계속해서 이제 누적이 되면은 이제 아르헨티나와 같은 그런 재정 적자 누적에 의한 외환 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별로 강조를 안 했는데 사실은 중앙은행 또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에 가끔 가다 보면은 신문을 보면은 뭐 구두 개입을 했다. 중앙은행이 뭐 한국은행이 외환 시장에 구두 개입을 했다. 그게 경고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환율이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면 지금 뭐 시장 상황 우리가 주시하고 있다. 이런 게 구두 개입인데 그런 구두 개입이 정확하게 잘 먹히려고 하면은 중앙은행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앙은행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에 외환위기 또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 낮아지고 위기 수습도 보다 더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화 또는 외환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외환 안정망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환 안정망은 외환 보유액 그리고 중앙은행 간 통화 수합 그리고 지역 금융 안정망 이렇게 그리고 IMF 대출도 있는데 그건 빼고 하여튼 그런 외환 안정망을 중층 구조로 잘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본 유출의 변동성 완화 조치. 사실 이것도 이제 자본 유출에 관한 하나의 정책이 되는 것인데 정말로 급격하게 외환이 빠져나갈 때는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저런 약간 좀 행정조치와 같은 그런 조치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아까 본 굉장히 제가 우스꽝스럽게 설명드렸지만 은행 폐쇄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적절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양한 정책권의 조화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과 관련하는 정책, 뭐 통화 정책, 그리고 건전성 미시 감독 정책, 거시 건전성 감독 정책, 그리고 외환 정책,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어떤 믹스가 정말로 잘 돼 있어야 돼요. 뭐 갑자기 뭐 통화 정책은 뭐 완화적으로 갔다가 금융 감독은 이거를 뭐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렇게 유지를 한다 그러면 정체권에 이제 부조화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가 간 전이를 방지 또는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공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로 저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위기 예방 차원이고요. 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제 중앙은행이 적절하게 최종 대부자 기능을 발휘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자본이동 관리 정책을 적시에 실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외환 안정망, 아까 말씀드린 거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건 중요해서 여기다 다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바로 저게 한 나라의 어떤 일국의 대외 지급 능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액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앙은행 간 통화수합. 이게 뭐냐면 뭐 A국과 B국의 중앙은행이 통화수합. 통화를 서로 빌려주기로 한 거예요.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네가 좀 빌려줘. 너가 없을 때는 내가 빌려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통화수합을 적절하게 맺어야 된다. 우리나라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캐나다, 스위스, 중국, 인도네시아, 호주 다양한 국가와 이제 통화수합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외환 안전망의 한 축이죠. 이게 지역 금융 안정망.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해서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책들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찰스 킨들버거가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저 책은 두 번째 책은 이제 국제금융과 관련하는 그런 책이 됩니다. 그래서 저 책은 이제 금융정책 뭐 이런 그러니까 국제금융에 관한 이론뿐만이 아니라 국제금융정책에 대해서도 잘 설명한 책이고 세 번째는 이제 조지 쿠퍼가 쓴 The Origin of Financial Crisis. 그래서 굉장히 이제 민스키의 붐버스트 이론을 잘 설명한 그런 책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화폐 금융과 관련해서 이제 고전적인 이제 교재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